잘하면 보일 것도 같은데 여러 차례 시도해도 드론은 나을 듯 하면서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지쳐갔다. 장대질은 어려웠고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다. 따끈따끈한 거. 이쪽까지는 깊을려나? 엄청 깊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부터 조금씩 접근하면서 네.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매는 게 아닐 텐데. 시원하네. 오, 쪼인다. 아저씨, 판매하는 아저씨가 쪼인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 엄청 마사지 받는 기분이네. 고프로. 가슴팍. 물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네. 아니, 이 앞에 네. 여기까지는 되게 여유롭잖아요. 네. 여기서 30cm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면 쑥 들어가네. 겨드랑이 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 여기를 좀 마지노선으로 삼아야겠다. 네. 찍을게요. 카메라 눌러줘요. 여기죠, 그러면. 이 왼쪽, 여기죠. 네. 여기로 이동해. 촬영 중입니다. 카메라 바로 넣어도 되죠? 네. 이거 쪼이는 느낌 좋은데? 나중에 한번 이거 입어봐요. 이거 괜찮네. 마사지 받는 느낌인데. 이쪽에 서서 장대를 이렇게 휘저으면 펴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쪽에 일단은 두 발로 딛고 서가지고 멀리 밀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또 생각은 좋았는데 머네요 너무. 이게 경사가 져가지고 아래로. 아, 이 나무 같은 거를 조금 밟으면서 해볼까? 이게 어디 지뢰밭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어디가 안전한데 이제 모르겠네요. 아 이게 안 되겠다. 오 손 발 다 젖어. 이미 버린 몸. 일단 영상 좀 확인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찍힌 게 없네요. 마사지 받는 느낌인데? 아니 1m만 건너면 되는데 잠깐만요. 근데 이게 마에 1m라서 네.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헤드박도 못하고 버린 몸 되거든요. 오. 아니 얘가 너무 탄력이 있거든요. 쇠통 없나? 힘을 못쓰겠는데? 의지의 한국인.
물고기 많다. 많아요? 네. 얘네한테 드론 찾아내라고 하고 대신 떡밥 주고. 일종 가져야 거의 튀길 것 같아. 잠시만요. 끈 쪽으로. 올 때 여기 밀면서 점프하면 안 돼요. 천천히 걸어서. 밀어, 멀어지죠. 네. 급하게 하죠. 네. 뭐 점점 멀어지는 거 같은데. 그냥 안전빵으로 해야 돼. 네, 안전빵. 오호호호! 아니, 이게. 여기가 갑자기 이뻐져가지고.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하나 배웠네. 우리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몸은 지쳐갔다.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했다. 과연 달팽이들의 고생은 업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개고생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가열차기 한번 하고 nope. 다음에 더 준비를 하는 걸로. 근데 아 이거 아까 물속에다 깊이 넣었을 때 그럴 때 붙은 건가? 오, 안 떨어지는데 이거 손? 되게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오 이거 위험한데 이거? 굉장히 엄청 날카롭네. 이거 이따 가져가서 저기 짱돌이로 한번 깨봐야겠다. 안에 뭐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까 지금 완전 꿀이 많이 아닌데요? 어차피 저의 몸. Something on your mind? 선글라스 멋있네요. 들어갈래? 생각보다 차갑네 이게. 네.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느껴지더라고.